저는 이 게임이 리메이크 될 줄은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이 게임은 얼리얼 엔진 5로 모든 에셋들을 갈아 끼우고 현대적인 기술을 통해 재탄생되었습니다. 바로 2013년 출시한 지금은 수많은 고티를 기록했던 전설의 코어 게임이죠. It Takes Two로 잘 알려진 영화 감독인 요제프 파레스가 개발에 참여했고 스타브리즈와 505 게임즈가 개발 및 배급한 어드벤처 게임인 브라더스인데요. 벌써 이 게임이 출시된 지 약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요제프의 오스카 까라 그것 말고 이 브라더스가 평단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았고 스토리나 게임플레이 측면에서 많은 잠재력이 보였단 걸 말이죠. 저는 당시 브라더스를 재밌게 플레이했고 하나의 패드로 두 명의 캐릭터를 동시에 조작하는 이 게임은 솔직히 친구가 필요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로컬 코옵을 중요시했던 A Way Out이나 It Takes 2의 시작일 수도 있는 타이틀입니다. 물론 싱글 기반인 게임이지만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들과 같이 오붓하게 소파에 앉아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다같이 지켜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 리메이크는 두 개의 패드 지원으로 협동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리메이크의 시작은 원작과 동일하며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얼리얼 엔진 5로 일부 그래픽 작업과 오디오를 수정 및 개선한 리마스터도 아닌 리빌트 같은 타이틀입니다. 원작 개발사인 스타브리즈가 참여하지도 않았고 505 게임즈가 소유한 새로운 개발사 아방가드니 이 리메이크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두세 시간 정도로 볼륨은 적당하고 가족의 불행에 시달리는 두 형제의 판타지스러운 모험을 감동적이게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스웨덴 민속에 깊이 빠져있는 이 작품은 캐릭터마다 대사가 전혀 없지만 이 두 형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여러 행동과 소리, 액션, 배경, 분위기로 전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은 2013년 브라더스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원작과 동일하지만 계속 봐도 인상적이에요. 암벽을 타고 거대한 문을 열고 레버를 같이 당기는 등 두 형제 간 서로 협력하는 이 과정이 퍼즐로 이어지게 됩니다. 각 챕터마다 레벨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중간마다 트롤을 만나 같이 협력하는 구간과 위험한 여정을 그리는 이런 여러 연출들은 게임의 미장센을 드높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얼리얼 엔진 5로 작업한 시각적 개편입니다. 캐릭터 모델과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아방가드는 여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뜻한 풍경과 어두운 분위기를 지닌 동굴까지 원작만큼 다채로운 환경을 지닌 배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품질과 여러 텍스처 질감이 훌륭하다 느꼈습니다. 몇몇 컷신들은 카메라 앵글이 뒤바뀐 것도 보였지만 최적화 작업이 아직 덜 되었는지 프레임 드랍률이 일단 높았습니다. 게임 플레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브라더스는 각각 왼쪽 또는 오른쪽 스틱을 이용해 하나의 패드로 두 형제를 조작하는 싱글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RT와 LT를 번갈아 가며 두 형제 간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퍼즐과 모험을 진행하는 게임이죠. 형은 힘이 세고 동생은 좁은 틈을 요리조리 들어가고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죠.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그래서 이 게임 할만해? 요제프의 개발 감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타이틀이며 이것이 A Way Out과 It Takes Two를 개발하게 만든 신호탄이라 느껴집니다. 이 두 형제 간 아름답고 슬픈 여정은 또 많은 플레이어의 가슴을 울리게 만들 겁니다. 싱글로 플레이해도 당연 재밌으며 협동 또한 있으니까 친구와 같이 플레이해도 충분합니다. 일단 패드가 필수예요. 여기서 또 오랜만에 이벤트입니다. 이 후기 영상에 댓글을 다신 분 중 추첨을 통해 2022년 테크랜드의 좀비 오픈월드 액션 RPG 게임 Dying Light 2의 스팅키 하나를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부드러운 파쿠르 액션과 계속되는 사후 지원 등으로 전작을 플레이해본 유저라면 한 번쯤 경험해봐도 충분한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게임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